이거 이렇게 하고. 와! 대박. 방송 끝? 진짜 어이가 없네요. 안녕하세요. 저 아시죠? 저 보고 싶으셨죠? 저 또 왔어요. 우와! 아, 뭐 다 아시겠지만 저는 미국 러시아 혼혈이고요. 매도라고 합니다. 이쁘게 바르세요. 자, 오늘은 최근에 오징어 게임. 아, 저 오징어 게임 진짜 안 본 사람 없죠? 없어야 돼. 진짜 꼭 보세요. 진짜 꼭 보세요. 미성년자는 저랑 같은 동료에 아직 안 본 동료로 같이 가입을 하시고요.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오징어 게임 짤들이나 그런 게 많이 돌아다니잖아요. 리액션을 해볼 겁니다. 리액션 하면 매도보다잖아요. 그래서 오징어 게임 보셨어요? 아니요. 그거는 봤어요. 트레일러. 틱톡이랑 막 유튜브랑 강세병님. 오 마이 갓, 취향저격. 들어주세요. 진짜 세령님 덕분에 오징어 게임이 확 뜬 것 같아가지고 너무 흥분했어요. 한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 1위라고 들었거든요. 제 친구들도 오징어 게임에 이응자 나오자마자 야 너 봤지? 진짜 어이가 없네요. 저거 물음표랑 느낌표 저 아닌가요? 근데 생각보다 게임이 좀 무궁화나 강강술래 강강술래 약간 이런 진짜 대표적인 초등학교 약간 뭐 구슬치기 나왔구나. 발구는 안 하잖아요. 그러니까 실제 초등학생들이 그러니까 진짜 실제 초등학생들이 하는 바탕으로 할 것 같긴 한데 약간 좀 의아하긴 했어요. 무궁화 꽃 국룰이죠.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미국에 이렇게 왜? 노. No. 이게 뭐예요? 신호등도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? 푸른색 사이 3초 짧은 시간. 푸른색 사이 3초 짧은 시간. 아니 오징어 게임 언제 출시됐어요? 이렇게 다 빨라요? 생긴 나갔네요. 나같이 생겼네요. 어머 언니 너무 좋아하신다. 아유 무궁화꽃이 피었으면 한국어로 해줘야 되는데 이거. 아 틱톡에서 봤어요. 근데 아이 뭐 흥행해야죠 우리 오징어 게임. 아 근데 진짜 솔직히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약간 트레일러 봤을 때는 잔인하고 왜 1위인지는 모르겠거든요. 무궁화 꽃이 피었으면 그 캐릭터가 진짜 인기가 많거든요 지금. 다른 게임들보다 그게 더 인기가 많을 거예요. 아 틱톡에서 진짜 솔직하게 이건 모르겠고요. 새벽님 모음집만 나와 있어요. 섹시해 언니 사랑해요. 이 여자 캐릭터가 예전에 그 한국 초등학교 교과서에 있는 여자분을 따서 만든 캐릭터라고요. 있어요? 사진 보여줄. 와, 저 무슨 일이고. 중국에는 넷플릭스 유일이 금지됐잖아요. 아, 넷플릭스 자체가 없다고요? 뭐 그딴 나라가 있어요? 뭐 하는 거예요? 진짜 제가 중국을 싫어하는 이유가 있어요. 아, 진짜 코로나로부터 시작되는 진짜 악몽이네 그냥. 아니 뭘 체험해? 뭐 죽는 거 체험해요? 아니 어디요? 프랑스요? 프랑스 총 소비 안 되죠? 저 미국에 있잖아요. 진짜 난리 났어요. 미국에 있잖아요. 진짜 총 들고 와요. 프랑스니까 뭐 다행인 거지. 줄 진짜 뭐 지구 한 바퀴 돌았겠네요 줄이. 고유의 놀이가 많이 나오잖아요. 그땐 그랬지. 아 이거 이렇게 하고. 와! 와 대박. 방송 끝? 미성룡 김오지? 아 사댕이 안 맞죠 저? 아니! 와! 이거지. 매도 왜 글라스를 봐라. 해봤어요. 와 이거 진짜 초딩이라고 무시하지 말아요. 그거 초등학교 때 그거 있잖아요. 쿠키런 왕딱지 고무로 된 거. 그거랑 메이플 스토리나 그걸로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진짜 손절했어요. 그것 때문에 친구랑. 그 정도로 경쟁률이 우리 초등학교에서는 너무 빡세가지고. 야 떠! 오케이 니 떠! 이거 점심시간에 밥도 안 먹고요. 그냥 딱지치기만 오로지 했어요. 달고나. 저희가 달고나는 직접 만드실 수 없다고 해가지고 제 개인 채널 만약에 오픈하면 그때는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. 달고나 과자를 먹어볼 거예요. 잘 먹겠습니다. 뭐야 이게 왜 옛날 추억의 간식이에요? 옛날 추억의 간식 건빵 아니야? 야, 근데 진짜 달다 생각보다. 오늘의 제일 조용한 시간이 지금 아니겠습니까? 어우 맛있는데 단독으로는 먹지 못할 것 같은데 너무 달아요. 약간 우유나 물. 할아버지들이 약간 진짜 옛날에 길가에서 코로나 전에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솜사탕이랑 그런 거 파시는 할아버지분들 해가지고 막 모양하고 친구들끼리 사 먹어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막 만약에 안 되면 그냥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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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
봐도 추억. 아 근데 진짜 추억이긴 해요. 이런 게 사소한 것들이. 오징어 게임이 뭐예요? 저게 왜 오징어야? 구슬치기 좀 잘하거든요. 이렇게 하고 치면 치고 막 가져. 아 근데 그건 처음 봤어요. 그 내기 해가지고 홀짝 내기 해가지고 가져가는 거. 퓨디파이라는 유튜브 1위가 있는데 퓨디파이님이 오징어 게임을 컨텐츠 패러디 뭐 그런 걸 했거든요. 근데 저 솔직히 퓨디파이님이 했으면은 뭐 말 다 한 거예요. 이제 이미 대박 난 거예요. 뭐 퓨디파이님도 새벽님한테 반했겠죠. 진짜 실제로 제가 했던 외국인이지만 한국인처럼 약간 경쟁을 할 수 있었던, 제가 한국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그런 전통의 게임들을 제가 실제로 다 초등학교 때 했거든요. 실제로 그거 덕분에 약간 한국의 문화, 안 그래도 좀 관심 있는 외국인들이 관심 있어하는 한국인들의 문화,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좋아하지 않을까 싶네요. 좀 한국 요즘 약간 인기잖아요. 대한민국 팀의 미래가 밝아요. 요즘 아주아주 나이스 핫한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살펴봤는데요. 짤 이런 거를 다 제가 뭐 딱지치기 했고, 싸대기는 안 맞았지만 딱지치기 했고 뭐 이런 거 달고나 다 제가 궁금증을 풀어드렸어요. 외국인분들, 한국인분들 사랑합니다. 그리고 영상이 재밌어서, 컨텐츠도 재미가 있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! 바이바이! 다음에도 놀러와요. 우린 깐부자라!